정오 텐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황덕현 해설위원,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아, 이렇게 좀 인사해주세요. 아니, 너무 대충해. 아니, 아니, 봐봐. 아니, 당신이 봐봐.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? 아니, 봐봐. 우리랑 있을 때는, 아, 안녕하세요 하고, 돈 주는 방송 가면은, 네, 저는 KBS 해설위원, 그리고 스포티비에서 축구 해설하고 있는 미스터TV도 얘기도 안 해. 네. 황덕현입니다. 거기서는 열심히 하고 여기서는 아 네. 아니, 아니 나 옆에서 봤는데 목이 5도도 안 움직였어. 아, 5도야? 자자 자, 네. 이게 뭐야? 자, 아 이거 해명하세요. 자 보세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중계톤으로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그러면 보통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 이렇게 안 합니다. 아니 그렇다고 당신은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. 안녕하세요 여러분. 네, 저희 오늘 정우텐트 3개 3개 꼭지 준비했고요. 예. 첫 번째는 모두가 예상하시는 예. 포체티노 감독. 네 체체티노 오피셜. 체체티노. 예. 2023-2024 시즌부터 감독직 맡게 됐고 2년 계약입니다. 그리고 1년 옵션이 이제 플러스로 붙는다고 해요. 아 요즘에 보면은 저런 추가 옵션 같은 거 다 채우는 감독이 진짜 없는 것 같긴 한데 첼시가 최근에 이제 감독들 선임하는 이 기간으로 봐서는 저거를 뭐 포체티노가 당연히 잘하니까 저 기간을 채워주길 바라는 거지만 아 저 기간 3년 짧지 않거든요. 저거 채운다면 첼시는 포체티노랑 함께 좀 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기간이긴 해요. 저걸 채우면서 팀의 방향성을 예. 잘 잡아주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을까. 예. 일단 지금 제일 최근에 있었던 데가 프랑스잖아요. 파리 생제르맹. 냉정히 봤을 때 파리 생제르맹에서 포치는 아쉬웠죠. 많이 많이 아쉬웠고. 아 그럼요. 예. 주어진 자원들로 뭐 이제 리그 우승도 했고 쿠프 드 프랑스도 들긴 했는데. 이제 과연 그 스쿼드에 준하는 경기력이 나왔느냐라고 봤을 때는 많이 안 나왔죠. 굉장히 좀 실망스럽지 않았나. 예,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약간 그 파리에서 예. 파리 모든 감독이 사실 M&M 공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게 맞고 가이트에도 어려워했고 뭐 당사자 포체티노도 결국은 이제 애매함을 보이긴 했는데 근데 뭔가 파리하고 첼시는 조금 이제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. 많이 많이 다르죠. 예, 많이 다른 상황에서 좀 이제 과연 포체티노가 여기서 반등을 할 수 있을까가 결국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. 일단 4단이 왔잖아요. 지금 포체티노가. 그래서 헤수스 페레스 그리고 디아고스티노. 이 디아고스티노 이분 우리 그때 아다하우 할 때 네. 코치로 한번 검색했었던 분이야. 아 그래요? 그때 아, 능력치가 괜찮은가 아마 다고스티노라고 우리가 검색했을 거예요. 그렇게 말하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. 그리고 능력치가 꽤 괜찮았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해. 왜냐면 그 코치 선임을 나랑 수빈이 형이 했었잖아. 우리가 그때 그때니까. 코치 쪽은 되게 괜찮은 분들로 막 영입하려고 했었었어. 왜냐면 우리 능력이 별로 안 되니까 코치들이 잘해줘야 되거든. 결국은 베르캄프 오지 않았어요? 아 베르캄프 데려왔죠. 맞죠 맞죠. 네, 베르캄프 데려왔고 다고스티노도 우리도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. 네. 그리고 여기 토니 히메네스, 세바스티안 포체티노 이제 포치 아들이죠. 이 네 명이 합류를 했는데 사실 포치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에스파뇰 시절부터 포체티노랑 같이 한 사단이에요. 그럼 정말 오래됐네. 네. 이 사단이 다 약간 피지컬 위주로 선수들을 좀 훈련시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거 저는 되게 반길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어제 제가 이제 수원 갔다 와서 봤던 제 친구도 70팬이어서 같이 만나면 같은 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때 인사했던 그분인가요? 아는 분이요. 예. 같이 아는 분. 아 첼시가 옛날에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았던 팀인데 요즘에 첼시를 보면 피지컬부터 불안해요 일단. 아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. 사실 옛날 수비진 자 존 테리 그리고 우측 딱 보면 이바가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. 단단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공격진 특히 공격진을 보면은 누구도 단단하지 않아요. 하베르츠도 키는 커. 근데 이게 막 단단하고 경합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. 옛날 보면 드록바 무기감부터 다르잖아요. 저도 그렇고 이제 제 친구 정확히 제 친한 형도 그렇고 약간 축구 보면서 저는 경합이 되게 중요적이거든요. 제 피지컬은 이 모양이지만 남의 피지컬은 챙기는 스타일인데 남의 피지컬은 뭐 챙길 수 있지. 그래. 근데 어쨌든 피지컬에 있어서 저는 불안함이 있으면 약간 선수를 평가할 때 저는 좀 마이너스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이 선수의 안 좋았던 피지컬이 그냥 훈련만으로 선천적인 피지컬이 막 극단적으로 좋아지거나 그런 경우들이 드물기야 하겠지만 타고나는 게 어느 정도 있긴 하죠. 그래도 훈련으로 뭔가 피지컬을 좀 이렇게 키워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짜왔던 포체티노의 사단이라고 한다면 전 그냥 그 소식만으로 좀 반가운 부분은 있지 않나 그 생각을 하긴 합니다. 토트넘 시절에 이제 세바스티아노 포체티노는 스포츠 과학자로 또 일을 했다고 하죠. 그 죄송한 루카쿠 언급하지 말아주세요. 네, 루카쿠 피지컬은 좋죠. 루카쿠는 아유 그렇게 상처를 줬는데 저는 일단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항상. 뭐 포체티노가 어떻게 쓸지는 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그런 거죠. 어쨌든 사단이 왔고 이 토트넘을 넘어서 이전에 이제 포체티노가 거의 감독 커리어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쭉 같이 온 사단이 이제 첼시에 합류하게 됐는데 네. 저는 포체티노가 첼시 메인 선수를 뭘로 가져갈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. 왜냐면 어쨌든 백3였고 그리고 중간에 백4로의 전환도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었고 거쳐온 감독들이 근데 지금의 첼시는
사실 성과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백스리가 좀 맞는 옷이 아닌가라는 게 2L 때 저는 증명이 됐다고 그렇죠. 보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백4를 쓸 것 같아요. 첼시에서는 포체티노 감독이 특히 원래도 백4를 좀 많이 우선시했던 감독이니 만큼 백4를 쓸 거라고 보이고 백4를 기반으로 4-2-3-1 형태의 미드필더 한 명은 측면으로 배치를 해서 에릭센을 썼던 것처럼 측면이지만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메이커가 되지 않겠느냐.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사실 엔소를 오른쪽 측면에 쓸 거란 얘기들도 좀 있었어요. 대신에 이제 폭을 벌리는 건 아니고 공격실 무조건 안쪽으로 들어와서 약간 더 이음새 역할 플레이메이킹에 위쪽에서 집중할 수 있는. 근데 이게 되려면은 필연적으로 3선 보강은 돼야 됩니다. 예전에 이제 본인만의 능력으로 전진을 했던 무사 뎀벨레 같은 선수는 분명히 와야 되고 여기 이제 활동량을 통해서 수비 커버를 해주는 선수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. 그래서 첼시가 최근에 뭐 카이세로 같은 선수들이 링크가 나는 거는 그런 3선에 대한 어떤 보강 포인트를 잡고 있어서가 아닌가. 그리고 사실 이제 엔소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쓸 거면 풀백 퀄리티도 좋아야 됩니다. 아주 좋아야 되죠. 네. 네. 왜냐면 어쨌든 엔소가 중앙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첼시가 지금 스쿼드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어쨌든 응쿵쿠도 이제 합류를 하게 되고 이런 새 얼굴들을 어떻게 융화시킬지도 상당히 좀 중요하긴 한데 그 디애슬레틱에서 이제 예전에 포체티노 관련해서 분석한 글 중에 그게 있더라고요. 포메이션별로 몇 경기를 썼는지. 근데 토트넘 시절에 포치가 제일 많이 썼던 거는 형철이 얘기한 대로 4-2-3-1입니다. 그렇죠. 178경기 썼고요. 그 다음이 다이아몬드형 4-4-2. 이게 이제 21게임. 여기에 3-4-3 백스리도 썼는데 백스리랑 다이아몬드 4-4-2랑 거의 비슷해요. 4-4-2가 21경기 그리고 3-4-3이 20경기였고 3-5-2도 18경기 4-3-3은 11경기에 썼었고 클래식한 4-4-2는 7경기에 또 사용을 했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 토트넘 시절에 비춰봤을 때는 4-2-3-1 가능성이 제일 좋지 않을까. 4-2-3-1이 거의 플랜 A여가지고 쭉 가다가 부침이 있었거나 뭐 부상이 있었을 때 미드필더 변동 주고 이것도 안 먹힌다 했을 때 3백 들고 와가지고 괜찮아졌죠. 응쿵쿠 선수에 대한 얘기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나오는데 만약 응쿵쿠를 이제 세컨톱에 쓴다면 그러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. 4-2-3-1 기준으로 봤을 때 응쿵쿠는 어쨌든 기존에 이제 첼시의 약간 호리호리한 자원들이랑은 살짝 좀 다른 맛이 또 있어서 최전방에 이제 근데 과연 그 무게감을 가질 만한 토트넘은 어렸을 때 해리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버텨주고 좀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첼시는 최전방에 대한 애매함이 분명히 있잖아요. 많죠. 아주 많죠. 아주 많죠. 결정력의 문제도 있지만 버텨주고 연계해주는 데 있어서도 사실 좀 뭔가 아쉬움이 좀 있다고요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최전방에 대해서 포체티노가 어떻게 결론을 내릴 것이냐. 제가 오늘 이제 봤던 기사 중에 스테인버그가 응쿵쿠 원톱서를 제기하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정말 자원 중에 한계가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쓸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에요. 응쿵쿠 톱기용은 어쨌든 첼시는 분명 좀 더 최전방에서 영향력 있는 전문 공격수를 필요로 하는 이상 결국은 한계를 또 맞이해야 전술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 생각이 드는 거는 응쿵쿠 톱? 그건 차선책이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차선책. 최우선 메인 전술로 꺼내들어야 될 것은 조금 더 저는 클래식하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. 맞아요. 왜냐하면 지금 첼시가 제일 문제가 공격진인데 포체티노가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. 정리 맞아요. 일단 스쿼드가 너무 커 지금. 기사 보면 이제 골키퍼랑 중앙 미드필더 공격수를 이제 포체티노가 좀 수여한다는 얘기가 있고 3선에 대한 제 얘기를 아까 했잖아요. 4-2-3-1 기준으로 더블 볼란치에 이제 3선 보강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가르테 선수가 파리하고 가까워지는 듯 했으나 아직 첼시하고 링크가 좀 있기는 해요. 그리고 포체티노가 알려지기로는 우가르테를 꽤 많이 원한다고 합니다. 만약에 포체티노가 오면서 첼시가 우가르테 대열에 좀 더 공격적으로 합류한다면 이 선수는 어떤 선택을 내릴지도 분명 좀 기대가 되는 포인트이긴 하죠. 그러니까 우가르테 얘기를 우리가 영상을 하나 따로 뽑았잖아요. 네네. 근데 그런 유형의 선수를 마다할 만한 감독은 사실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. 3선에 쓰기 딱 좋으니까. 네, 물론 이제 좀 거친 부분이 있긴 한데 그거 제외하고 활동량 좋지?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가 뭐 발밑이 아예 안 좋은 것도 아니야. 그리고 볼키핑도 돼? 이런 선수 물론 이제 빅리그에서의 검증이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포체티노도 꽤 잘 쓸 것 같고 지금 첼시 스쿼드 보잖아요. 정리해야 될 선수가 산더미인 게 일단 플리식 이런 선수 나가야 됩니다. 빨리 무조건 나가야죠. 빨리 나가야 되고 지에시 나가야죠. 아 지에 나가야 되고요. 나가요. 여다가 못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스털링은 사실 영입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스털링 그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. 근데 뭐 현실적으로 바로 정리는 안 하겠죠. 포체티노가 이제 어떻게 쓸지가 좀 궁금하고 가봉맨 정리해야 되고 당연히 정리해야 되고 페이스도 현재로서는 임대 복귀가 맞죠. 완전 영입은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완전 영입 조항이 없어요. 일단은 그냥 임대 후에 뭐 선택적이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임대여가지고 돈 주고 또 영입을 해야 되는데 지출. 그리고 뭐 미드필더진 놓고 봤을 때 지금 마운트 나갈 것 같고 여기에 뭐 자카리아 임대 복귀. 자카리아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코바치치도 지금 나갈 것 같단 말이에요. 얘기가 있죠. 그래서 이런 선수들을 기반으로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스쿼드를 좀 어떤 식으로 잘 꾸릴지가 제일 중요하다. 첼시 입장에서 램파드가 얼마 전에 나갔잖아요.
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램파드 체제 안 좋았습니다, 첼시. 진짜 진짜 안 좋았어요. 근데 램파드가 마지막 나가면서 한 인터뷰 보셨나요? 아, 봤죠. 저는 이거 포체티노 쪽에 전달이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. 저는 약간 이게 뼈 있는 말이다. 램파드에 대해서 여전히 그 갖고 있는 의문점은 있지만 적어도 마지막에 남겼던 그 한마디 뭐 나갈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. 그거 맞아, 그 얘기했어. 조금 이제 집중이 안 되거나 뭔가 어차피 더 안 볼 선수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이 얘기가 맞아요. 그래서 이제 나갈 선수는 나가야 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전 이게 뼈 있는 말이다. 그리고 이게 확실히 덕현이 형 말씀대로 포체티노한테 조금 전달되는 시사점이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첼시를 좀 응원하는 편인데 저도 램파드 되게 답답했거든요 보면서. 그리고 처음 램파드 선임된다고 했을 때도 그래 임시니까 뭐 지금 누가 오겠냐 여기에 이 생각으로 이제 쭉 갔는데 제가 이제 또 램파드 첫 경기 했잖아요. 전 첫 경기도 생각했습니다. 아 조졌다. 에헤이 조졌네 이거 약간 이런 느낌이었단 말이야. 근데 램파드를 첼시의 레전드 선수로서의 그런 레전드 커리어를 가졌었던 한 인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쓴소리 이거 첼시 선수를 생각 잘해야 된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수비 미드필드 공격수 정리할 선수 봤잖아요. 그리고 이외에 우리가 스쿼드를 쭉 보고 있는데 경기를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되게 확고하지도 않았고 부상자도 있다 보니까 되게 골고루 나와가지고 우리가 진짜 다 알고 있는 애들이야. 아 얘네 진짜 미드필더 숫자 많구나 공격수 숫자 많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얘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또 램파드가 나가면서 한 인터뷰까지 생각해보면은 얘네 입장에선 아니 씨발 이거 내가 주전인데 얘가 왜 뛰어?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잖아 애들이 다. 그래서 정리할 애들을 빨리 해야 돼요. 그래서 아 나 이거 정리될 수 있겠구나 이 느낌으로 마음가짐을 정신 상태를 다 잡아야 됩니다. 아니 막말로 지금 수비수만 리스트를 쭉 보잖아요. 그러니까 있는 자원들 스쿼드 목록에 있는 자원들 보면 아스피, 티아고 실바, 쿨리발리, 벤치렐, 찰로바, 리스 제임스, 쿠쿠렐라, 포파나, 마디아시, 루이스 올. 수비수 숫자만 이 정도예요. 그리고 미드필더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스쿼드 비대하고 공격진 넘어가도 지금 공격수가 몇 명이냐고. 아니 공격수가 10명이야. 그냥 3톱 써서 그냥 2배수 써서 6명 쓴다 해도 자 오바메양 정리해야죠. 스털링은 뭐 데려온 지 얼마 안 되긴 했으니까 놔두고 지에요 핍 정리해야죠. 플리식 정리해야죠. 카이 하베르츠를 뭐 데리고 있긴 하겠지만 애매하죠. 네. 뭔가 스코어로서의 최근에 기능 못하니까 주앙 펠릭스 아쉬웠고 무드릭 아쉬웠고 브루라는 부상이 있었고 마두에켄의 막판에 나오고 유망한 선수긴 하지만 이 선수를 주전급으로 당장 쓰진 않을 거면은 그쵸. 주전급 공격수가 있어야 되고 공격수 뽑아나 되게 애매해 다. 아직 그 21세기 팀이죠. 거기 뛰는 거 보면 약간 아직 경기 영향력, 포파나 선수가 막 연계나 이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좀 봐요.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첼시는 예,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경기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팀을 준비하잖아요. 첼시 중계 준비가 제일 빡세요. 선수 한 명 한 명 준비하잖아요. 맞아. 너무 많아. 스크롤을 내려도 내가 준비해야 될 선수들이 허다하니까 너무 많아요, 진짜. 진짜 이게 절반을 날려야 되니까 뎁스로 치면은 그 얘기하잖아요. 우리가 퀄리티랑 뎁스는 다른 얘기인데 뎁스만 보면은 두터운 건 맞다니까. 숫자가 많아. 근데 퀄리티를 담보하진 않아. 그런 류의 팀들이 있어요. 준비 준비할 때 좀 봐. 전 노팅엄 준비할 때 좀 봐서 노팅엄도 많이 데려왔어. 너무 많아서. 그러니까 스쿼드가 비대하면 좀 그런 문제가 있어.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저희가 뭐 포메이션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포체티노 감독이 이 자원들을 좀 어떤 식으로 융화를 할지가 좀 제일 큰 관건인 것 같고. 그렇죠. 제일 그 어떤 기대 포인트는 무드릭이 과연 어떨까.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무드릭 선수가 사실 올 시즌 보여줬던 폼은 진짜 실망 그 자체였어요. 실망이었죠. 터치 너무 안 좋았고 움직임도 그냥 단순히 넓게만 가고 중앙으로 못 들어오고 이런 움직임들 자체를 봤을 때 아, 이 선수 어떻게 써야 될까 싶었는데 어쨌든 포체티노 감독의 전술에서 빠른 스피드를 가진 그리고 침투 능력이 있는 선수는 포체티노가 요긴하게 쓰는 모습이 있었잖아요. 손흥민 롤을 기대를 할 거예요. 일단 손흥민은 정말 잘 썼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 커리어를 봤을 때 은바페 선수가 포체티노를 만나서 개인 훈련도 하면서 좀 더 성장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보면 이제 득점력이 더 올라오는 데 있어서 포체티노가 영향을 저는 좀 미쳤을 거라고 보는데 무드릭의 어떤 왼쪽인 포워드를 기용했을 때 어떤 성장을 과연 포체티노 감독이 이끌 수 있을지도 기대가 좀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뭐 좀 포치가 좀 팀을 잘 추스려서 첼시는 이제 항상 또 위쪽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니까. 그리고 반등을 할 거예요. 왜냐하면 올 시즌 순위가 12위이기 때문에. 이거는 이거보다 반등을 못하면 진짜 안 할 수 없는 성적입니다. 근데 그러면서 과연 팀의 어떤 무게중심까지 철학까지 잡아줄 수 있느냐. 근데 저는 그래도 포체티노가 일단 해줄 거라고 기대를 좀 해보고 싶어요. 어쨌든 프리미어리그에서 잘 했었던 감독이니까. 네. 그렇습니다.